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어제 작업이 끝난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 PPF 생활보호 5종 패키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공 막 직전이에요. 지금 막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TM 헤드라이트하고 데일라이트 그 주간 보조등이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주간 보조등. 여기를 1종으로 봅니다. 1종. 헤드라이트와 주간 보조등은 1종으로 봐요. 1종. 어떤 데는 6종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 요거는 헤드라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디프코리아에서 사용하는 필름은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나노퓨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노퓨전. 이제 나노퓨전의 장점은 이렇게 보시면 텐션을 많이 줘도 본드 자국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필름 늘어난 자국, 그 다음에 스퀴즈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지렁이 자국, 소위 말하는 지렁이 자국이죠. 이런 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업성이 매우 편해요. 그러니까 작업성이 편하다는 건 뭐냐면 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이렇게 붙였을 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접착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잘 떨어지지가 않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 범퍼나 이런 데 했을 때 이런 데 말아 넣었을 때도 한 번에 착 말아 감깁니다. 어떤 제품들은 뭐 알코올 뭐 7:3, 8:2 섞어서 밀어넣고 어떤 데는 뭐 본드를 사용하고 어떤 데는 뭐 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농도는 일반 그 베이비 샴푸에 알코올 몇 방울과 물 혼합 비율 저희가 최상의 혼합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한 번에 착 이렇게 감기는 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필름을 갖다 줘도 농도가 안 맞으면은 작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얘를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딱 뗐을 때 이렇게 딱 뗐을 때 필름이 말려가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지가 않죠. 이렇게 시공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디프코리아 전국 매장은 PPF 생활보호 패키지 또는 범퍼 아니면은 뭐 프론트 패키지 전체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다 교육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퀄리티는 고퀄리티로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프코리아는 나노퓨전 PPF가 아니면은 취급조차를 하질 않습니다. 뭐 수도 없이 이 필름 저 필름 다 써봤기 때문에 요만큼 좋은 필름이 없어요. 왜냐면 나노퓨전 PPF는 보통 PPF에 비해 그 공정이 만들어지는 생산 공정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리고 나노퓨전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융합 기술이에요. 나노 융합 기술을 갖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PPF 표면을 보면은 뭐 발수, 그 다음에 표면이 이질감이 없고 막 뭐 거울처럼 뭐 유리처럼 판판하다. 이런 필름들의 단점이 뭐냐면 필름이 보통 4장에서 5장 정도 겹쳐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5장의 필름을 한 장으로 융합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간중간 본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엄청 매끄럽지만 단점은 황변이 엄청 빨리 옵니다. 어제도 지금 보시면 저희 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차량 K5 차량 있죠? 저거를 테스트 시공을 해놓은 지가 한 5, 6개월 됐었는데 필름이 시커먼해요. 시커먼해. 완전 검정색 돼버렸어요. 누렇다 못해 검정색 돼버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표면이 매끄러운 만큼 그 장점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 요즘 나오는 PPF는 셀프 힐링 다 돼요. 발수 다 됩니다. 기본 기능이에요. 제일 PPF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은 시공하실 때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황변이에요. 황변. 변색이 안 되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필름이 오래 가는 거지 스크래치가 뭐 생겼다가 없었다 아니면 뭐 표면이 뭐 거울처럼 유리처럼 매끄럽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황변이 오면 아무 말짱 꽝인데 보시면 칼재단 또한 이렇게 반커팅으로 칼빵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커팅하는 커팅 중이니까 일단은 숨소리를 죽여서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반커팅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보이시죠? 반커팅 필름이 이거는 찢어지는 거예요. 자른 게 아니고 찢어지는 거. 항상 반커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필름을 뜯어내면 안쪽에 윤활유를 살짝 뜨는 부분에 윤활유를 뿌려줘야 끝부분이 허옇게 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디프코리아 퀄리티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필름 끝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필름 끝이 화면에 잡히지가 않아요. 화면에 잡히지가 않아요.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1mm에요. 1mm 허용 오차. 요렇게 시공해야 고퀄리티 시공이에요. 보통 보면 컴퓨터 재단을 좋아하시는 분들, 와, 칼빵이 안 나고 좋다. 칼빵 안 나는 장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빵이 나는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재단의 단점이 알려드릴게요. 여기 끝선이 보통 1mm라고 가정했을 때 디프코리아 시공이 앞뒤가 맞았으면은 상하는 분명히 안 맞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물론 나노퓨전 초창기 컴퓨터 재단 멤버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시공을 해봐도 필름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했을 때 이질감 없고 시공에 티가 나지 않는 칼재단, 손재단이죠. 손재단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재단이 무조건 다 좋냐? 그건 또한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수없이 필름을 만지고 헤드라이트나 뭐 도장에 칼빵 없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막 뜯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을 하는 곳에서 시공을 해야 차량에 상처 없이 시공이 가능해요. 일단은 지금 데일라이트가 시공이 끝났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여기 시공하고 어려운 부분만 일단 사진을 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거예요. 도어컵, 주유구, 뭐 도어 엣지, 이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데일라이트,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트렁크 뒷범버 리드, 여기까지만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헤드라이트 시공하는 거 바로 이어서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헤드라이트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앉아서 한번 지금 찍어볼게요. 지금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TM 헤드라이트 모양이 비슷해요. 데일라이트나 지금 보시면 앞면만 붙이는 게 아니고 이쪽 그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부분, 말려가 들어간 부분도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쪽 제가 질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작업 차량들은 그냥 겉에만 되어 있는 차가 있고 어떤 차량들은 안쪽까지 말려 있는 차가 있고, 지금 포인트를 좀 알려봐 주시겠어요? 포인트? 산타페 TM의 포인트. 산타페 TM 펠리세이드 같이 지금 헤드라이트가 밑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이 부위를 예를 들어서 필름을 길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커팅을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칼이. 그렇죠. 내가 반듯하게 따기도 힘들고요. 네. 여기는 시공하는 팁이 있습니다, 팁. 팁. 자, 중요한 꿀팁 나옵니다, 중요한 꿀팁. 여기는 반듯하게 커팅을 한 다음에, 네, 커팅 안 하고 커버링 테이프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커팅을 하시는 원래 처음부터 되고, 컴퓨터 재단처럼.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부분만. 네. 근데 이제 그게 귀찮으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잡아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끝에? 잠시만요. 제가 좀 밝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밝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안쪽이라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자, 이렇게. 안쪽에? 예, 네, 보이네요, 예, 밑에 여기. 예.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여기부터 1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끝에 그 저 플라스틱 안쪽까지는 작업이 사실 어렵죠. 100% 안으로 다 집어넣기 힘들어요, 사실. 어차피 그렇게 하면 또 뜰 확률도 높고. 그렇죠. 예. 어차피 스톤 칩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끝에 한 2mm, 3mm 남겨 2, 3mm 정도 남겨놓고 네. 이거 보시면은 거죠. 여기 이렇게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 한 2mm 정도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남겨놓고 네, 거기부터 일단 먼저 잡고 나서 나머지를 시공하시면 돼요. 네, 잡는 거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뭐 사실 뭐 이게 어려운 헤드라이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끝 선만 맞춰놓으면 여기만 잡아놓으면 편해요. 왜냐면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영상을 물론 뭐 홍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헤드라이트 PPF, 뭐 생활보호 패키지, 뭐 본넷, 그다음에 프론트 패키지, 범퍼, 휀다, 뭐 사이드 미러 이런 거 작업 제작업 차량들을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칼도 제대로 안 맞고 칼질도 안 돼 있고 삐툴빼툴 막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차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공은 잘 돼 있지만 필름에 벌써 이미 황변이 와가지고 누렇게 헤드라이트가 떠 있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모든 걸 떠나서 시공성이죠, 시공성. 시공 스킬이 얼마큼 누가 더 잘 돼 있는지에 따라서 시공의 티가 흔적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꿀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자. 필름이 지금 길게 잘리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안 들어가죠, 네. 거기가. 여기 안 들어가는 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필요 없는 부위. 필요 없는 부위는 저렇게 네, 커팅합니다. 네, 커팅해서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네, 쏙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좀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막 밀어 넣으면 커팅이 안 돼요. 커팅할 때 계속 떠요. 바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디프코리아에서는 항상 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거나 모든 작업을 촬영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업체 사장님들, 사실 시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PPF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수님들이 영상이나 이런 거를 팁을 알려주질 않아요. 사실 뭐 알려줄 의미가 없죠. 나름대로 고생해서 배운 기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프코리아는 꿀팁을 항상 공개를 해드려요. 물론 일반 소비자도 시공을 할 수 있게 차량 오너분들도 온라인 마켓에서 필름을 구매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게 팁을 알려드려요. 이 정도 팁만 알아도 어느 정도 전문가의 한 90% 정도는 따라합니다. 그리고 업체 사장님들은 이 정도 팁으로 스킬을 100% 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오픈을 시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보시면 아래구나 윤활제가 이렇게 파란 통, 주황 통, 그 다음에 저거 분무기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저 분무기는 보시면은 요 분무기는 그냥 물이에요, 물. 생활보호 패키지는 지금 이렇게 그 호스를 사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물, 그 다음에 요거는 스키즈가 잘 나갈 수 있게 미끌미끌하게 해놓은 윤활제, 고농축 윤활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필름 안쪽에 뿌리는 윤활제예요. 그러니까 총 요거 세 가지만 사용하는데, 뭐 요거는 PPF를 교육 받으시려고, 아니면은 PPF를 저희 쪽에 그 나노퓨전을 사용하시는 대표님들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까지, 만약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오픈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비법을.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뭐 물론 뭐 물을 사용해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가 농도를 여거를 다 해봤지만 요 농도가 최고 잘 붙고 빠른 작업이 가능한 농도예요. 일단은 그러면 커팅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항상 커팅할 때는 숨을 참고 막 숨 쉬면서 하면은 칼 끝이 삐뚤삐뚤해져요. 라인이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커팅해서 미리 커팅을 해줘버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를 쳐주고 항상 이렇게 커팅이 되는 부분은 필름이 떠 있으면 안 돼요. 저기서부터 이제 한 번에 이제 쭉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칼빵이 나지 않는 시공이에요. 칼빵이 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칼빵이 나도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칼빵이 나도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애초에 칼빵이 안 나는 시공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라이브로 편집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왜 칼빵이 안 나는지. 자, 보시면 찢어지죠? 들려요. 반커팅은 이렇게 필름이 들립니다. 자, 들리죠? 이렇게 들리면서 찢어져야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 그냥 쭉 찢어져 버리면 그 표면이 딱 붙어 있고 커팅해서 없애야 될 부분이 툭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완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공이 끝난 상태. 이제 마무리 끝부분, 필름 끝단을 커팅해내는 부분을 이제 마무리만 이렇게 물기만 빼주면 작업이 고퀄리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컴퓨터 재단보다 더욱 정교하고 더욱 깔끔한 시공 방법이에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뭐 저희가 뭐 촬영한다고 이거 조금 지체하면서 설명하면서 해서 약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보통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제가 시공을 해도 한 5분? 4분? 이 정도면 충분히 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헤드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고 이 꿀팁만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도어컵이나 주유구, 도어 엣지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제 반대편 계속 붙이고 있죠. 반대편 헤드라이트가 작업이 끝나면 트렁크 리드, 범퍼 리드 작업하는 또 팁을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어서 촬영할게요. 자, 트렁크 리드 작업 그 꿀팁인데요. 물론 이제 붙이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보시면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층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붙여야 아무래도 더 깔끔하고 더 고퀄리티 작업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를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래 라인에 맞춰 이렇게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주고 고정을 또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물론 요거를 지금 길게 넓게 해서 커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길게 해서 여기서 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커팅을 칼을 많이 안 대는 게 좋겠죠. 아무리 반커팅을 잘하고 해도 최대한 칼을 안 대고 작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물을 빼주고 이렇게.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필름 끝부분이 판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빤뜻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끝부분을 밑에 먼저 맞춰주고 시작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굳이 커팅을 아래 위 좌우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커팅해서 무조건 라인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중요한 또 꿀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잘 안 들어가잖아요. 기준. 기준. 양쪽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자를 거예요. 먼저 반듯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기준. 자,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이쪽도 똑같은 기준점을 잡겠죠. 자, 보시면 똑같은 기준점을 잡아놔야 같은 똑같은 포인트를 자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 재단 필름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더 못 맞춥니다. 필름 늘어나기 때문에 더 못 맞춰요. 이렇게 안쪽을 기준점을 잡아두면 안쪽으로 이렇게 물기만 제거를 해주면 깔끔한 퀄리티가 나오겠죠. 자,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자, 크게 한번 확대해서 인스퍼레이션 생활보호 패키지 5종 나노퓨전 필름으로 지금 시공이 끝났는데요. 지금 생활보호 패키지 그 필름 그 PPF를 시공하실 때 필름 선택은 물론 저희 제품이 무조건 다 좋다라기보다는 황변이 오지 않는 필름을 사용하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복원력, 그 다음에 표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뭐 표면이 좋다, 뭐 스크래치 복원만 잘 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업체 시공하시는 업체 사장님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2년 3년 지나서 황변이 오는 필름
5년, 6년이 지나서 황변이 오는 필름. 그리고 시공 후에 5, 6개월도 안 돼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황변이 오는 필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름 선택은 정말 황변이 오지 않는 필름으로 시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더 유익한 정보로 시공하는 꿀팁이나 유익한 정보, 그 다음에 뭐 더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산타페 TM이죠. 인스퍼레이션, 언더코팅, 방음, 실러,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